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he Perception Distortion Trade-off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11편 2018에 발표가 됐던 논문인데, 이제 우선 이 논문이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거나 그런 어플리케이션 논문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논문인데, 그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먼저 이제 컨클루전을 먼저 가져왔는데, 이 퍼셉션 디스토션이라는 게 뭔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거기에 트레이드오프,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로우 디스토션이랑 굿 퍼셉추얼 퀄리티가 있으면 이제 둘 다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제 어떤 분야에 이제 이 논문에 소개를 했냐면, 이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evaluate,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를 평가할 때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이미지랑 관련된 어떤 태스크를 할때그 매트릭, 그러니까 얼마나 뭐 좋냐에 대한 거를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뭐 태스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슈퍼 레졸루션, 인페이팅, 데이징, 딥러링, 디노이징. 이거 말고도 사실 뭐더 많은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아웃풋이 이미지로 나오는 태스크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런 태스크들의 최종 목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얼마나 비슷한지가 있겠죠.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메트릭으로는 뭐 PSNR이라는 게 대표적인데요. 결국엔 이건 에러, 어떤 픽셀 간의 에러를 이용해서 구하는 어떤 메트릭이고요. 또 하나는 원본과 가까워질, 어떤 정답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어떤 비주얼, 퍼셉추얼, 그러니까 좀 주관적인 퀄리티를 얻으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예를 들면 뭐 디노이징이나 딥러링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본을 어쨌든 모르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좋은 화질을, 또는 뭐 뚜렷하고 선명하고 잘 보이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다운샘플을 해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태스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슈퍼 레졸루션 논문인데,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꼴이 있죠. 원본과 가깝게 만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PSNR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원본과 제일 가까운 걸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좀더 뚜렷하고 잘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지만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달라진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얘가 좀 그라운드 트루스랑 좀 멀어졌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럼 어떤 게 사실 더 좋은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 원본에 더 가까운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MOS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Mean Opinion Score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점이 제일 이제 사람이 보기에 좋은 퀄리티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이미지보다 이제 요 이미지가 SRK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더 좋다는 거죠. 사실 원본과 더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태스크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GAN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GAN을 이용하면은 이제 좀더 또는 뭐 퍼셉추얼 로스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더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지만, 이게 사실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와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 게 괜찮은 건지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설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 오리지널 이미지가 어떤 의미에 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인버터블 하지 않은 그런 노이즈에 의해서 디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원하는 요 태스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컨스트럭션 모델.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복원된 이미지의 어떤 이미지가 한 장이 아니겠죠. 여러 장이 있을 텐데 복원된 이미지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을 다시 보시면 이제 The Perception Distortion Trade-off예요. 이제 PR101번 발표에서도 뭐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민국님께서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이 퍼셉션의 디스토션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디스토션은 이제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냐를 의미하는 걸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정의를 한 것은 이제 expectation over the joint distribution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떤 내추럴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것이고 난 복원된 이 이미지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뽑혀진 이 x 그다음에 복원된 이 x 햇그 사이에 이제 어떤 델타로 정의가 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그 함수의 평균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샘플과 샘플 사이에 그러니까 복원된 이미지랑 이제 정답 이미지 한장한 장을 이제 공평하게 보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일종 뭐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시뮬러리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그것들을 이제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에러죠. 에러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풀 레퍼런스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우리가 복원을 한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이제 정답 이미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풀 레퍼런스 매트릭이라고 불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민스케드 에러, 이거 PSNR, 뭐 이제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 등등등 이제 보이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이제 퍼셉추얼 로스도 디스토션에 해당이 합니다. 이제 퍼셉추얼 로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피처 단에서의 어떤 민스케 에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 조건을 expectation over joint distribution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perceptual loss도 distortion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structural similarity라는 건 이제 어떤 영상의 luminance, contrast, structure를 이용해서 만든 그 매트릭이고 multi-scale structural similarity는 여기에 이제 스케일을 좀 많이 다양하게 보면서 하는 그런 알고리즘. 나 perceptual los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처 레벨에서의 민스케어 에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퍼셉추얼이라는 건 뭐냐? 이제 the degree to which it looks like a natural image. 그러니까 내추럴 이미지처럼 어떻게 보이냐라는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라기보다는 내추럴 이미지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한 이미지에서 뽑은 그런 디스트리뷰션 샘플링한 거 하나를 놓고 이제 어떤 게더 진짜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더 진짜 같이 저 내추럴 이미지처럼 속이면 이제 더 좋은 이미지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는 이제 그 내추럴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이랑 우리가 리컨스트럭트 한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다이버전스 확률의 다이버전스 개념으로 이 퍼셉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셉추얼 퀄리티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이 평가하는 그 스코어와 당연히 비례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노 레퍼런스 매트릭. 정답을 보지 않고도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우리가 보기에 좋다, 안 좋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뭐 리얼 페이크 테스트와도 당연히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이제 간에서 쓰이는 어떤 다이버전스 로스 등의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뭐 토탈 베리에이션, 뭐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워셀스테인 디스턴스나 뭐 F 다이버전스 등등의 수많은 다이버전스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확률 분포에서 하나 뽑아서 확률 분포에서 하나 뽑아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확률 분포가 얼마나 뭐 같거나 다르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이버전스나 리얼 페이크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DB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이네 개, 다섯 개는 서로 비례하고 콜레이션이 있다는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 레퍼런스 매트릭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노 레퍼런스 매트릭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알고리즘을 통과하면 이미지에 대한 스코어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예를 들면 4.5점이다. 그래서 이를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평가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로스트를 비교를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라운드 트루 삼아서 학습을 시킨 어떤 알고리즘을 그냥 가져다 써서 이 퍼셉추얼 퀄리티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노 레퍼런스 이미지 매트릭 알고리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대충 이미지 같은 데서 피처 같은 걸 뽑아서 리그레션 같은 걸 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TLAB에서도 뭐 이러한 노 레퍼런스 퀄리티 매트릭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는데 좀 예전 알고리즘이다 보니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걸 사용한 알고리즘은 사실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리그레션 모델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요 마라는 사람이 쓴 알고리즘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내추럴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추럴 이미지가 있으면 내추럴 이미지에서 내추럴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통계를 추출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노이즈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통계랑 사실 좀 다르겠죠? 통계가 내추럴 이미지 통계랑 노이즈한 이미지의 통계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정을 두고 얼마나 다른지를 그냥 그 스코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다르면 좀안 좋은 이미지다. 비슷하면 내추럴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 제목, The Perception Distortion Trade-off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러가 줄어들면 이제 사람이 봤을 때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사실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요쪽 축으로 가면요. 이쪽 축으로 가면은 에러가 줄어들고, 디스토션이 줄어들고, 이쪽 축으로 가면 사람의 무게 다이버전스가 줄어드는 거니까, 퍼셉추얼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원점으로 가면 좋아지는데, 이둘 사이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요 영역은 얻을 수 없는 영역이 되고, 어느 하나를 좋게 만들려면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어떤 증명과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면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X축에 디스토션 매트릭들을 쫙 나열을 하고요, Y축에는 어떤 퍼셉추얼 매트릭을 나열을 해서 쫙 플롯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다양한 실험 그리고 증명을 이제 보여주는데 일단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증명을 소개하기 전에 이 Perceptual Distortion Function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D에 대한 함수. 앞에서 보여드린 어떻게 보면 요 함수라고 요 파란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PD라는 건말 그대로 X축이 D고 Y축이 P가 되는 어떤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퍼셉션이 막 있겠죠? 그 퍼셉션의 미니멈 값이 되고요. 어떤 미니멈 값이냐면 특정 디스토션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최저 퍼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디스토션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 디스토션보다 더 많은 디스토션을 허용하지 이제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이 디스토션보다 적은 디스토션을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그럼 이 알고리즘들은 이 빨간색 점들이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들은 서로 간에 다른 퍼셉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적은 미니멈을 보여주는 이 알고리즘 px hat by y 아까 리컨스트럭션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바로 PD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요 점이 되겠죠? 요 D에, 지금 여기 요 D가
여기고, 요 D에 대한 PD 값이 여기가 되고, 이 점을 모든 D에 대해서 쫙 플러스를 하면 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erception distance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뭐냐면, 요 다이버전스라는 애가 컨벡스하다면, 요 PD는 이제 무조건 모노토니컬리 논 인크리징하고 컨벡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증가 함수가 아니고 컨벡스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말이 곧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컨벡스라는 의미가 하나 더 의미를 갖는데, 이제 컨벡스라는 거 아래로 구웠다라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의 그 디스토션의 움직임만으로도 이제 퍼셉추얼 퀄리티가 많이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제 요 영역에서는 퍼셉추얼 퀄리티를 조금이라 조금 더 얻으려고 하면 디스토션에서 이제 많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컨벡스라는 거의 의미가 이제 양 극단에서 이런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자세한 증명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가면 대략적인 걸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파트로 나눠서 증명을 하는데, 이제 모니토리컬리 논 인크리징을 증명은 아니지만 아무튼 증명을 하고 컨벡스를 증명을 하는데요. 이제 모니토리컬리 논 인크리징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PD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집합이 있고요. 어떤 디스토션이 제약 조건으로 주어진 집합에서 미니멈 값을 찾는 게 이제 PD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스토션이 이 D가 증가를 하면요, 이제 디스토션으로 생기는 얘가 어떻게 보면 소속이 되는 그 집합의 원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합의 원소를 구성하는 어떤 컨스트레인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컨스트레인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미니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집합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D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크기가 증가하는 집합에서 미니멈을 찾는 문제는 이제 무조건 논 인크리징이겠죠. 왜냐면은 그 어떤 집합이 있고 집합의 원소들이 따다닥 있는데, 여기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잖아요. 최소값을 찾았는데 이 집합에 새로운 원소들이 추가되겠죠. D가 커질수록. 근데 거기서 최소값을 찾는데 그 최소값이 더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 인크리징이다라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논 인크리징, 왜논 인크리징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컨벡스는 이제 요 수식을 증명을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함수값의 평균과 이제 평균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수식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걸 설명을 드리기는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쭉 보자면, 이제 이 PD라는 게 결국에는 퍼셉션이잖아요. 그래서 퍼셉션은 다이버전스로 치환을 하고요. 대신에 옵티멈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컨벡스라는 조건, 이제 처음에 요 조건이 하나가 붙거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치환이 되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치환이 되는 게쭉 있어요. 그래서 치환이 쭉 되면은 이제 요 좌변이 어떤 PD 람다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D 람다가 요거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아무튼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논문에는 사실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친절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에 서플멘터리에 이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 증명을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걸로 일단은 대신 할 테니까, 혹시 자료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컨벡스 하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중간에 뭐 얘가 끼어 있고, 얘가 끼어 있는 과정에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해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증명을 해서 컨벡스 하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증명을 하고요. 증명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퍼셉션 디스토션 트레이드오프에서 보여주는 이 어떤 느낌? 이 느낌이 사실 이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간에서 뭐 엠리스트나 뭐 이미지넷이나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간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오던 것과 사실 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간으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adversarial loss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제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니까, adversarial loss에 그 우리가 예측하는 이미지랑 정답 이미지랑 좀 가까워지길 바라는 어떤 L2 loss, error loss, 뭐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게 디스토션과 퍼셉션을 섞어 사용하는 거랑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이 람다를 조절을 해 나가면서 완전히 디스토션만 썼을 때, 그다음 완전히 어드버서리 로스만 썼을 때의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여기 A는 뭐냐면 그 디스토션만 사용을 한 거죠.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그래서 A가 이렇게 되고 D로 갈수록 adversarial loss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서 D로 갈수록 이미지는 discriminator를 더잘 속이게 되기 때문에 더 뚜렷해지는데, 사실 ground truth 이미지가 뭐 어디 있겠죠? 요거인 것 같은데. ground truth 이미지와는 되게 멀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중간에 빈 숫자가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된다. 그다음 그거에 divergence나 root mean square error를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오브 커브를 그리게 된다. 이제 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던졌을 때. 그냥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아무거나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원본이랑 비슷한 도메인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퍼셉추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원본엔 굉장히 멀어진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간을 이용한 슈퍼레졸루션, 간을 이용한 슈퍼레졸루션 얘도, 간을 이용한 인페인팅, 간을 이용한 디노이징 논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논문들의 로스 펑션을 보면 다 이제 디스토션과 어드버서리 로스, 디스토션과 어드버서리 로스, 또 디스토션과 어드버서리 로스, 디스토션과 어드버서리 로스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람다 값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트레이드 오프 곡선을 짜자자자자 흘러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좀 디스토션이 낮은 이미지들은 이제 사람이 보기엔 사실 좀 블러해 보여요. 근데 수치를 딱 측정을 해보면 원본에 제일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뚜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원본과 에러를 재보면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요. 뭐 이런 아티팩트가 보이면은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한게 뭐냐면, 기존의 영상 복원,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이나 디노이징이나 이런 걸할 때는 보통 PSNR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옳을까? 근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간을 이용한 논문들은 사람이 보기 얼마나 좋은가를 성능의 지표로 삼았죠. 근데 그거는 얼마나 주관적인지가 굉장히 사실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 논문의 저자가 이제 다음과 같은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ECCB 2018년에 이제 평가를 한번 뭐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 앤 챌린지 온 퍼셉추얼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챌린지를 열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거 챌린지와 다르게 평가가, 랭킹이랑 평가가 이제 Perceptual Quality Aware Manner로 하겠다라는 건데, Based on 요 논문. 근데 요 논문이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XY 플레인에 알고리즘을 딱 위치시켜 보자는 거죠. 그럼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디스토션이 좋은지, 얼마나 Perceptual Quality가 좋은지가 딱 보이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평가해야 더 알고리즘 스페시픽하고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이제 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 알고리즘이 있고 내 알고리즘이 여기 있어요.
그럼 딱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디스토션도 더 좋고, 퍼셉추얼 퀄리티도 좋네.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이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어디에 쓸지 모르죠. 예를 들면 개인의 사진이나 포토 같은 거를 향상시키고 싶을 때는 사실 원본이랑 멀어져도 상관없고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 구간이 여기가, 그런 구간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원본에 가까워져야 되는 야만 하는 구간들이 있죠. 얼굴 인식이나 의료 영상 이런 데서는 허용돼야 되는 구간이 있죠. 각 구간에서 누가 제일 좋은 건지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구간에서 얼마나 좋은 알고리즘인지를 평가하자라는 게이 챌린지의 어떻게 보면 모토였고요. 그래서 뭐 다른 예제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점들에 비해서 이 초록색 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커브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알고리즘에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이미지 같은 걸 보면은 이 EDSR 간이 부분이 보시면은 이 SR 간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노이즈나 사람이 보기에 측면에서도 더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또 추가로 정의하는데 이제 도미네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다 좋은 경우를 도미네이트라고 하고 어드미시블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둘 중에 하나라도 가장 좋은 알고리즘들을 어드미시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설명하자면 이제 코딩 이론에서 레이트 디스토션 세오리랑도 굉장히 비슷하고 대부분의 어떤 수식들이 거기서 많이 가져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때그 이거는 이제 영상 압축에서 쓰는 어떤 메트릭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당연히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비트레이트랑 어떤 영상 화질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 플레인으로 바꾸면 약간 회전을 시켜야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요게 디스토션이 되고 요게 레이트 또는 뭐 퍼셉추얼 퀄리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보다 이 알고리즘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더 안쪽 커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메트릭이 요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요 면적의 차이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도 요 면적, 요 아래의 면적이랑 요 아래의 면적을 비교해서 비교하는 방법 등 이제 뭐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퓨처웍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들이 있는데 이 디그레데이션은 당연히 인버터블이 되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100% 원본을 딱 예측하면 걔는 퍼셉추얼도 0이고 디스토션도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줄였어요. 디스토션을, PSNR을 높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간 기반 논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요 커브 상에 놓이는 알고리즘들이 많게 되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논문이 그 11회 발표에서 좀 얘기했던 내용인데 3dB, PSNR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PSNR 기준으로 3dB가 이제 퍼셉추얼 퀄리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손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뭐 여기서는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같은 거에 좀 많이 예제를 설명을 했는데 논문에서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요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세오렘 1에 해당하는 조건 만족을 한다면 어떤 도메인에서도 이 트레이드오프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 문제 전반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피치나 뭐 텍스트 등등 어떤 도메인에서도 어떤 이런 메트릭이 적용이 된다면 이런 트레이드오프 존재하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들을 이밸류에이션을 할때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